자, 오늘 뉴스 상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또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많은 임영웅 씨팬 여러분들이 요즘 임영웅 씨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정규 앨범입니다. 정규 앨범이 언제 발표되느냐 하는 부분이 임영웅 팬 여러분들이 가장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정규 앨범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임영웅 씨가 각종 시상식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 정규 앨범의 발표 시기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이 언급 부분도 두 인터뷰 시상식에서 레드카펫 그 소감이죠? 여기에서 이야기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상식의 인터뷰에서는 곧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한, 레드카펫의 소감에서는 정규 앨범이 노래는 한90% 정도 됐는데, 정확한 일정은 아직 나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뉴스장터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규 앨범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언제쯤 나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뉴스장터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정확한 일정은 아니다 하더라도 대략 이쯤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임영웅 팬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연말연시를 맞아서 임영웅이 기록의 사나이이지 않습니까? 각종 시상식에서 임영웅이 받은 상이 모두 12개예요. 시상식 12관왕 달성 뭐 이렇게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이것은 서울가요대상에서 4관왕을 차지 않았습니까? 본상, 인기상, 그리고 트로트상, OST상 이렇게 4관왕을 차지했는데, 그동안에 지난 연말부터 시작했던 AAA 있지 않습니까? AAA가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그리고 TMA, The Fact Music Awards, 그리고 MMA, 메론 뮤직 어워즈, 그리고 헌터 뮤직 어워즈, 그리고 골든 디스크 어워즈 등등 4관왕을 비롯해서 1관왕 등 모두 임영웅이 받은 상이 12개예요. 12관왕이다. 기록의 사나이다, 1위의 사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임영웅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은, 그렇다면 언제쯤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확한 건 아닌데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임영웅이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올해 베스트 아티스트상, 솔로 아티스트상을 받고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터뷰는 지난 1월 10일에 했던 인터뷰인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쓴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 장면이고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정규 앨범은 언제쯤 나올 것인가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 1월 10일에 인터뷰한 겁니다. 시상식은 1월 8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이렇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시기를 보고 있다. 정확한 시기는 정해 놓은 것이 없어서, 그래도 곧 나오지 않을까 싶다. 곧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서 많은 팬들이 말하자면 기대감을 높였어요. 곧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당초에 임영웅은 지난해 9월에 TV조선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이각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나가지는 않고요. 연말에 KBS의 송년특집 단독 쇼를 준비를 했고, 정규 앨범 준비에 몰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각 방송의 예능에는 나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규 앨범이 당초에는 올 3월 초쯤에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런 인터뷰 때문에 그래도 곧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지난 1월 12일에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곧이다.
그래서 곧이 그러면 과연 언제쯤일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다면은 곧이라고 이야기 답변을 한 것으로 미루어서 3월 초보다는 좀 당겨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중순이나 하순쯤에 정규 앨범이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 지난 1월 23일입니다. 서울 가요 대상의 레드카페의 소감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규 앨범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노래는 90% 정도가 완성이 됐는데 이 정규 앨범은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 회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제 정규 앨범이 나오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노래는 90% 정도, 90% 정도 완성이 됐는데 준비할 것이 많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하자면은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진다는 이렇게 충돌되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든 디스크 어워즈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곧 나온다. 곧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좀 당겨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예측을 했는데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이 준비할 것이 많다. 나도 잘 모르겠다.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준비할 것이 많다는 이 워딩에서 느껴지는 것은 생각보다는 좀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2월 중하순보다는 당초 생각했던, 예정했던 대로 3월 초쯤에 이 정규 앨범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발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그 임영웅 팬 여러분들은 언제 나오느냐, 정규 앨범을 살려고 비자금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번 설 명절에 임영웅 많은 팬들이, 60대, 70대, 누님들이 손자들의 용돈을 좀 줄였다는 겁니다. 세뱃돈을 아껴서 지금 임영웅의 정규 앨범을 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규 앨범의 발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영웅이 이렇게 두 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 번은 곧, 한 번은 좀 준비할 것이 많다. 이렇게 지금 충돌되는 이야기를 해서, 과연 정규 앨범이 지금 2월 들어서 설날이 지났는데요. 과연 이달 중순, 하순쯤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당초 예상대로 3월 초에 나오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정규 앨범은 모든 사람들, 특히 임영웅의 팬 여러분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물론 오늘 뉴스 앵커가 이렇게 예측을 해보기는 해도, 저 또한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과연,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이런 인터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아마, 이달 말, 2월 말쯤에는 정규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초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이 2월 4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2월 말쯤에 이 정규 앨범이 나오려면은 예약 판매 시기도 있고 홍보 기간이 좀 있거든요.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이 발표 시기가 발표될 거예요. 발표 시기를 좀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발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촉박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또 3월로 가는 것이 아닌가. 지금 오늘 뉴스 앵커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언제쯤 나올까? 2월 말, 3월 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2월 말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많은 분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임영웅의 소속사 입장에서도 아마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 아마 발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늦어지면 늦어진다, 아니면은 이달 말이고 이달 말이다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뉴스장터는 임영웅이 각종 시상식에서 한 소감이나 그리고 인터뷰 등을 종합 분석해 보면은 이달 말쯤에는 발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위험한 예상일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임영웅 팬 여러분들이 이 정규 앨범의 발표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 뉴스장터가 그동안의 취재, 분석한 소식 같은 걸좀 정리 분석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어쨌든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은 임영웅의 정규 앨범은 또 어느 정도 판매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인데, 워낙 임영웅 팬덤인 영웅시대의 그 열정적인 어떤 팬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판매량은 최근에 가수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의 실적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면서 오늘 뉴스장터는 임영웅의 정규 앨범의 발표 시기는 과연 언제쯤일까 하는 부분을 좀 정리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